네이처셀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체입니다. 네이처셀은 2022년 10월 4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4.69% 상승한 14,900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5일 대비 약 마이너스 23.79%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8월 30일 28,3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0월 4일 11,7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0월 8일 671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5월 3일 15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네이처셀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23.20%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85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14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99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9월 7일 가장 많은 18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9월 5일 가장 많은 26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6.92%에서 약 3.9%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2월 9일 약 8.2%, 최저 지분율은 2022년 9월 21일 약 3.9%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22억 원이며 2015년 305억 대비 약 마이너스 27.33%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94억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1억 대비 약 마이너스 716.21%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42.78%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320억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3억 대비 약 마이너스 2298.66%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44.26%입니다. 네이처셀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29.14배이며 지난 2016년 마이너스 50.53배에 비해 약 42.34%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5.34배이며 지난 2016년 7.4배에 비해 약 107.19%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45.99%, ROE는 마이너스 52.64%입니다. 네이처셀의 시가총액은 9,332억 9,36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36위, 코스닥 종목 기준 45위,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7위입니다. 매출액은 222억 401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033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44위,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24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4억 9,77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088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35위,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27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320억 3,07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197위, 코스닥 종목 기준 1423위,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34위입니다. 지난 3년간 네이처셀은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8월 13일부터 2021년 7월 28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7월 28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7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